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HTMC 서정환 테니스 프로입니다. 네, 테니스를 치실 때 이 그립을 잡고 있는 우리 손, 이 손에도 다섯 손가락이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. 이 역할을 알고만 있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샷을 구사를 하실 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샷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을 알고 테니스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검지손가락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, 이 검지손가락은 라켓의 상부에 해당하는 힘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. 임팩트 시에 공과 라켓이 접촉하는 그 순간에 임팩트를 버티는 힘의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. 또한 임팩트 이후에 공을 힘있게 보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손가락이고요. 그리고 이 소지,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라켓의 그립 끝쪽 하부에 대한 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조금 전에 검지손가락은 임팩트 순간에 힘을 버티는 것과 임팩트 직후에 공을 강하게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이 소지,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소지의 역할이 강하게 공을 보낼 때 그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이야기는 안정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. 이 소지와 안정감이 왜 밀접한 관계인지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,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소지와 안정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다 라는 정도로만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검지와 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, 중지, 약지, 엄지, 이 세 손가락은 라켓을 잡았을 때도 중반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라켓의 전반적인 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그립을 잡았을 때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세 손가락의 힘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이 부분에 힘을 주시는 것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. 그렇지만 문제는 이 검지와 소지입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손가락들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축약적으로 모아본다면,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을 의미하고, 소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파괴력의 일정성, 유지력, 안정감,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한쪽만 강해서는 절대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내가 만약에 공의 파워는 있는데 안정감이 없다, 이러신 분들은 검지손가락에 비해서 새끼손가락에서 힘의 밸런스를 잘 못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 새끼손가락 없이 이렇게 공을 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반대로 내가 만약에 공에 힘은 없는데 안정감이 있다, 그러시면 이 검지손가락의 밸런스가 안 좋으신 거고 이쪽의 밸런스가 굉장히 강하게 밀집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이 이제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셔서 그립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치우쳐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냥 이 검지와 소지의 힘을 꽉 주시면 됩니다. 이 손가락에 힘을 주시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서 힘을 주시려고 하시다 보면 감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켓의 전체적인 힘, 중지, 약지, 엄지, 이 세 손가락에서 전반적인 라켓의 균형 잡힌 힘 안에서 소지 손가락으로 강한 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부에서 받쳐주시고, 그 안정감 있는 그립 안에서 검지손가락으로 공을 강하게 보내시는 겁니다.